왜 그랬어? 왜 죽였어 우리 엄마? 내가 죽인 거 아니야. 놓친 내가 겁대가리 없이 그냥 달려든 거 아니야. 난 잘못 없어. 이 미친놈! 그걸 말이라고 해? 넌 사람도 아니야. 왜 하필 우리 엄마야? 왜 불쌍하고 죄 없는 우리 엄마냐고?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! 아, 이 냄새. 그리웠어. 여태 같은데! 아! 왜 그래 발끈해? 재벌놈 믿고 날뛰는 거야? 난 겁먹은 모습이 더 이쁘던데. 어? 나 이제 그런 거 안 키워. 내가 아무 각오 없이 널 여기까지 따라온 줄 알아? 우리 엄마도 나 낳고 한 번쯤은 효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? 뭐? 같이 죽자며. 나랑 죽는 게 소원이라며. 그 소원 들어줄게. 최비서, 설기찬 그 자식 만들 수 있는 모든 혐의 다 씌워서 앞으로 절대 내뛰지 않게 해. 예, 알겠습니다. 설기찬 씨. 저 기억하십니까? 루비 화장품 연구팀장 조한승입니다. 루비 화장품. 당신들이시지. 빨리 말해. 일부러 자작극 벌리고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 다 알고 있어. 왜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? 당신이 농장을 뺏기고 앙심을 품었을 가능성이 더 큰 거 아닌가요? 내가 5년 넘게 물주고 흙갈고 걸음주면서 이 손으로 키운 내 새끼들이라고! 내가 키운 내 새끼를 내가 짓밟고 꿇었다고? 당신 같으면 당신 자식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? 뺏어갔으면! 지키기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야!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엄청하고 했어! 형! 형! 아, 어떻게 된 거야, 형? 형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? 너무 걱정하지 마. 잘 해결될 거야. 나 형 믿어. 형이 꽃을 얼마나 좋아하는데. 말도 안 되지. 내가 합의 잘 해볼게. 아니야, 제동아. 그런 거 하지 마. 어차피 저쪽은 합의 같은 거 안 해. 그냥 내가 자기들 눈앞에서 살아주길 바라는 거야. 아니, 아까 그 아저씨가 합의해준다고 연락하라던데. 합의? 못하는 멍충이로 사람들한테 무심한 듯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다고? 나는
기다리지 마! 죽게 그냥 놔둬. 언니. 죽고 싶다잖아. 죽는 게 소원이라잖아. 근데 우리가 뭐 어쩌겠어. 가족도 못다는 우리가 뭘 언제까지 말려야 되는데. 남의 사 죽든 말든 힘 빼지 말고 우리 갈 길이나 가자고. 뭐해? 안 떨어지고. 죽겠다며? 죽어버리겠다며?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죽는 거라는 거 우리 몰라서 안 죽는 줄 알아? 이 바보 천지야! 그럼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? 엄마 없이 나 혼자 사는 거 너무너무 무서운데 나 어떻게 혼자 살아? 나도 그래요. 나도 무서워요.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원망스럽고.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제 남편까지. 진짜 내가 다 잡아먹은 건지 나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지. 내 딸을 먼저 보냈어. 그것도 내 남편 때문에. 그게 어떤 고통인지 말로는 설명 못해. 살을 도려내고 심장을 파먹혀도 지금처럼 괴롭진 않을 거야. 나 우리 아름이 죽게 만든 남편한테 그대로 다 갚아줄 거야. 내 딸 억울한 죽음 풀어주기 전에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. 안 해! 절대 죽을 생각 같은 거 안 할 거야. 그러니 당신들도 살아! 미움이든 죽어든 뭐라도 붙잡고 이 악 물고 살란 말이야! 우리 이런 거지 같은 운명에 빠뜨린 놈들한테 보란듯이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!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진짜 지는 거야! 강아리!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비밀 안 밝혀낼 거야? 민들레, 엄마 죽게 만든 그놈이 아직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먼저 죽겠다고? 누구 좋으라고 당신이 죽어! 아까 그 남자 어떻게 됐을까요? 빨리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시간이 늦어지면 구조도 안 될 텐데. 정말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? 그놈 당연히 죽어야 될 놈이었다고. 만약에 경찰에 신고하면 나 그 자리에서 죽어버릴 거야? 그래도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어떡해. 우린 이미 한 배를 탄 거야. 모든 책임은 내가 질게. 하리 씨는 여기 온 적도 없는 거야. 그 대신 이번 일 모른 척 해줘. 그렇지만 만일 그 스토커가 살아있으면 글래시가 또 공격을 받을 거야. 그럼 정말 글래시는 죽을지도 몰라. 그걸 원하지 않을 거야. 며칠 입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병원 질색이야. 난 집이 편해. 팔이 이래서 제대로 뭐 먹지도 못할 텐데. 날 왜 봐요? 남편 죽이고 싶댔지. 설마 바람피다 애까지 죽인 남편이랑 같이 살 생각은 아니겠지? 어차피 집도 없을 텐데 나랑 사는 거 어때? 그럼 되겠네요.
은양 언니가 들레 언니 옆에 있으면은 저도 마음 놓일 것 같은데. 그래 언니. 나 오늘부터 여기서 살게요. 우리 한번 같이 살아봐요. 같은 날 가족 잃은 사람끼리 한 집에 사는 게 쉽진 않겠지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디 한번 가보자고요. 좋아. 갈 때까지 가보자고. 이렇게 만난 것도 운명인데 하나보단 둘이 낫지 않겠어? 둘보단 셋이 더 좋아. 맞아. 그날 그 택시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죽은 거라면 택시 운전석에서 누가 내렸는지 우리가 꼭 밝혀내야 되잖아요. 그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의 같아요. 좋아. 뭔가 단서가 잡히겠지. 일단 이 열쇠고리 주인부터 찾아보자고. 상품인데요? 맞아요. 그때 이벤트로 구두산 사람들한테 이 미니어처 열쇠고리 줬었어요. 고객 카드 보면 고객 이름 나왔을 텐데 우리 그것 좀 보여줘요. 죄송하지만 손님, 고객 카드는 개인정보라 저희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. 그건 알지만 너무 중요한 일이라 그래요. 이니셜이 DH라고 되어 있어요. 그 사람 만나서 뭔가 꼭 물어봐야 될 게 있거든요. 사고 현장에 이 열쇠고리가 떨어져 있었고 그 사람이 유일한 목격자예요. 한정판이면 구매자가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. 손님 사정이 어찌됐든 저희는 절대 공개해드릴 수가 없습니다. 몇 번을 말씀하셔도 저희 대답은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럼. 이러다가 주인도 못 찾고 끝나는 거 아니야? 벌써 기운 빠질 거 없어요. 이제 시작인데요, 뭐. 혹시 경찰서에 의뢰하면 도와주지 않을까요? 경찰? 나 아직 경찰 만날 자신 없는데 그냥 둘이 가면 안 돼? 이게 레이 구두 사은품인데요. 매장에 연락해서 구두 고객 명단 좀 확인해달라고 해주세요. 저희한텐 개인정보라고 안 가르쳐주세요. 이 사건 이미 수사 종결했어요. 가해자도 사망했고 동승자도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. 무슨 소리예요? 운전석에서 여자가 내렸어요. 제가 봤다고요. 잘못 봤겠죠. 운전자 죽었잖아요. 진말복 씨가 운전한 게 아니라면요? 또 다른 운전자가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? 차가 몇 대가 뒤집어지고 연기에 뭐에 현장이 아수라장인데 뭐가 제대로 보였겠어요? 그리고 사고 난 택시 확인해봤더니 미터기가 꺼져 있어요. 승객 안 태운 거 맞아요. 메타기가 꺼져 있었다면 승객을 안 태운 게 아니라 지인이나 가족을 태운 게 아닐까요? 진말복 씨 가족 만나고 싶어요. 진말복 씨한테는 6살짜리 딸 하나 있어요. 아니요, 언니가 있어요. 그 꼬마애가 분명히 언니 기다린다고 했어요. 경찰 말을 그렇게 못 믿으시겠어요? 자, 보세요. 진말복 부인 소희자 2013년 사망. 그 사이에 진홍 씨 딸 하나 맞죠? 그럴 리가 없는데. 그럼 친언니가 아닌 거야? 자, 이제 확인했으면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. 본부장님, 박형사입니다. 수고 많았어요. 더 이상 이 문제로 말 나오지 않게 CCTV나 어떤 증거도 남겨놔서는 안 돼요. 나야, 경찰 쪽은 확실히 단속시켰으니 걱정할 거 없어. 근데 피해자 가족 중 한 사람이 열쇠고리를 갖고 있다는데 어떤 건지 알고 있어? 열쇠고리요? 혹시 레이
A구조에서 받은... 아닙니다.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.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, 본부장님. 여기 있습니다. 고마워요. 신상이 많이 나온 모양인데 추천 좀 해보실래요? 네, 이쪽 보시면... 왜 저걸 버릴 생각을 못했지? 아줌마! 아줌마! 찾으셨어요? 지금 당장 이거 갖다 버려. 지금 당장요. 네, 알겠습니다. 하나만 더 하자. 양다리에 대한 흔적 완벽하게 없애버려야겠어. 홍시 고아원에 보내줘. 고아원?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. 어차피 홍시랑 넌 성도 다르고 설기찬도 홍시 전자 모른다며. 아니, 그래도 불안해. 다른 데서 입양 가서 살면 더 이상 나 안 기다릴 거 아니야. 지금 당장 서둘러. 빨리빨리. 애초에 찜찜한 싹은 확 잘라버리는 게 좋아. 그렇다고 애를 이렇게 쫓아내면 어떡해요? 나 기가 막혀서. 얘 아빠가 보증금 다 빼먹은 지가 언젠데 그래? 어? 내가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말이야. 어? 월세도 못 받으면서 얘까지 데리고 있어야 돼? 아우 나 머리 아프니까 얘 데리고 가서 어디 저기 고아원에다 맡기든가 어? 그쪽에 키우든가 알아서요. 아, 나 몰라. 아주머니, 아주머니. 너 솔직히 말해. 진짜 언니 없어? 친언니 아니래도 사촌 언니든 친척 언니든 정말 아무도 없냐고. 없어. 없어요. 어, 말해. 집주인 말로는 보육원에 맡긴다고 했다는데? 그래? 복지센터에서 벌써 다녀갔나? 오히려 잘 됐네. 수고했어. 이제 다 끝난 거네. 근데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? 경찰서. 경찰서 가면은 고모든 이모든 누구든 나타나겠지. 홍시야, 오늘은 안 돼. 대신 백밤 자고 천밤 자면 그때 데리러 올게. 저기다. 어? 홍시야! 홍시야, 어딨어? 홍시야! 어딨어?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거 의미 없지 않아? 서로 얼굴 보는 것도 불편하고. 여보. 나 도저히 당신이 용서가 안 돼. 당신 볼 때마다 우리 아름이가 생각나서 미칠 것 같아. 정말 모든 게 내 탓이라고 생각해? 그럼 아니야? 남편 출장 가는 거 뻔히 알면서 장모님 요양병원은 왜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? 장모님 위급한 거 어제 오늘 일이냐고. 막말로 당신이 간다고 치매 걸린 장모님이 알아볼 것도 아니고 내 말이 틀려?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위독하다는데 어떻게 안 가봐. 의식이 없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. 그래서 결과가 뭔데? 여든 넘은 당신 어머니는 지금도 숨 쉬면서 잘 살고 있고 이제 여섯 살 넘은 우리 아름이는 이 세상에 없다고! 이게 당신이 원하던 효도야? 목소리 낮춰. 그때 모부가 함께 사는 거 힘들다더라. 여기서 끝내. 법원에서 만나자. 어?
이게 누구야? 아, 주기자 아니야? 바쁘시죠? 요즘 뭐 사업은 잘 되시고요. 요즘 송도에 들어서는 리조트 때문에 정신없이 바빴어. 아, 그 송도 리조트 타운 말씀하시는 거예요? 그거 대표님이 하시는 거예요? 어. 오, 그 분양권 받는다고 요즘 난리던데. 운 좋게도 잘 되고 있어. 야, 그러고 보니까 추 기자가 내 사업 많이 도와줬는데 통 연락도 못하고 미안해. 어? 시간 나면 언제든 연락 줘. 그럼 나 약속이 좀 있어서. 송도 리조트 타운이라 돈 많이 벌었나 보네.